염증과 우울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제 합리적 의심을 넘어 분명한 사실이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무엇일 것이다. 염증에 걸린 마음. 원인이 먼저다. 인과라는 단어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결과가 원인을 뒤따르고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면 우울증이 걸리기 전에 염증이 생겼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어떤 염증이 생긴 후에 기분이 처지거나 울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심지어 눈물이 났던 일을 경험해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치과 시술 후에 우울감을 경험한 것도 우울 이전에 염증이라는 시간 순서에 확실히 들어맞는다. 서로 매우 다른 연령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들은 염증이 증가한 이후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음을 증명한다. 아동학대 같은 심한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몸은 이후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해 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경향이 커질 수 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느라 증가한 염증은 뇌에도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더 심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 우울증에는 뭔가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한다. 우울증이 자연 선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던 이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우울 행동을 부호하는 유전자들은 아마도 수백만 년 전에 지금과는 달리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 내에 많은 유전자가 아주 오래된 것임을 알고 있다. 염증 유전자들은 여러 측면으로 생존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국부 감염이 전신 감염으로 번질 위험도 줄이며 게다가 행동도 바꿀 수 있다. 아프거나 병약한 사람은 사회적 접촉을 피해 위축되고 신체 활동을 줄이며 적게 먹고 쾌락도 덜 추구하고 조용히 불안을 견디며 수면 패턴도 무너진다. 이런 질병 행태를 유도하는 것은 선천적인 염증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질병 행태가 어째서 대처원에서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일까? 격리된 환자는 회복하는 일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와 보호를 받는 셈이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 역시 대식세포 군대가 감염에 맞서 총력전을 치르는데 몸속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하는데 음식을 마련하거나 소화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함으로써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질병 행태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요양이 아닌가 싶다. 회복을 앞당기도록 살게 된 환자에게 유리한 프로그램 말이다. 어찌 보면 감염된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자연 선택이 골라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우울증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즉 가족의 내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부모 모두가 우울증이라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대략 3배고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이 우울증이라면 그 위험성은 대략 2배다. 이 유전자들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그중 다수는 신경계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유전자들인데 뇌가 기분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 특이할 점은 그 유전자들 중 다수가 면역계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유전자라는 점이다. 예컨대 우울증과 가장 유의미하게 연관된 유전자를 하나만 꼽으면 올팩토메딘4를 들 수 있다. 우울증 위험 요인 목록에서 맨 앞에 자리하기 전까지 이 유전자는 위험한 세균에 대한 소화관의 염증 반응을 통제하는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다. 올팩토메딘4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아 세균 감염 시 위벽에 염증이 더 잘 생기는 사람들은 위궤양에 대한 저항성의 관점에서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더 크다. 피 부인의 우울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부인의 염증성 질환이었다. 붓고 아픈 관절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역시 류마티즘 질환의 한 증상이었다는 말이다. 피부인이 우울했던 것은 염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우울증이 부인의 인지를 편향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뇌가 피부인을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곰곰이 곱씹는 쪽으로 편향시킨 것이다. 부인은 단지 자신이 염증 질환에 걸렸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단순하게 염증 질환에 걸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다. 류머티즘은 근본적으로 면역계 질환이다. 여기서 관절은 어떤 의미에서 면역 질환, 다시 말해 자가 면역 질환의 피해자인 셈이다. 류머티즘 질환은 면역계가 자기를 공격적으로 감염시키는 적이 아니라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쏟아내고 유독성 폐기물을 토해내면서 관절이 염증을 일으키고 근처 동네를 융단 폭격한다. 이런 일은 수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면역계는 원래 스스로 만든 위협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부인과 같은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해보면 사이토카인과 기타 염증 단백질의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높다. 피부인은 관절뿐 아니라 온몸에 염증이 난 상태였다. 그리고 온몸이란 말에는 뇌도 포함된다.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염증보다 역사가 더 길다. 염증의 주요 증상들은 고대 로마에 와서 밝혀졌지만 우울증은 고대 그리스인에게도 중요한 주제였다. 만약 우울증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라면, 순전히 마음속 일이라면, 단순히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면, 내가 하는 생각이나 결정 같은 정신적인 다른 현상들이 내 책임인 것처럼 우울증도 내 책임이 아니겠는가. 우울증에 걸린 것에 대해 자신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 경험 중 하나다. 나는 우울증을 정신의 영역에만 배타적으로 고립시켜둔 것, 즉 순전히 마음속 문제일 뿐이라는 가정은 우울장애에 수반하는 죄책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여전히 우울증을 비롯한 기타 정신질환을 둘러싸고 있는 낙인과 침묵의 문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믿는다. 내 팔이 부러졌다면 최소한 나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응원에 기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금이 간 게 내 마음이라면 나는 이런 것들 중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래서 기쁨도 희망도 없이 잠도 못 자고 한순간도 떨쳐지지 않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 자각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는 혼자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것이다. 나의 친구들조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화제를 돌릴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결혼할 자격을 박탈하고 더불어 형제자매들이 결혼할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낙인이라고 한다. 이원론의 기이한 세계에 사는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친구와 우울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도 그 친구가 자신의 우울증에 관해 누군가와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종 단호히 밝힌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에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이 모두 똑같은 한 가지 병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울증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병통치약의 가능성은 포기해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가 조현병에 관해 알고 있었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겨울에 태어나면 조현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역학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들이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내가 공개석상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날선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겨울에는 감염 위험이 더 높아서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임신기간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임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는 겨울에 더 큰 감염 위험에 직면한다.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감염은 모두 조현병 위험의 증가와 연관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우울증과 기타 정신질환에 대한 급진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치료법이 어떤 환자에게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 예측할 수 있는 유전 생체 지표와 염증 생체 지표를 측정하는 새로운 혈액검사법이 나올 수도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더욱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관이 생겨서 예전처럼 각자 다른 두 명인 것처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의학과 정신의학 사이를 가르던 전통적 분계선을 뛰어넘어
양쪽 어디서나 일하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진 새로운 부류의 의사도 출현할 것이다. 우울증은 순전히 마음만의 문제라 여기며 병의 고통을 더욱 악화하던 분리정책과 낙인찍기 문화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떠셨나요?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지은이는 에드워드 불모어고요. 옮기니는 정지인 번역가예요.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나왔어요. 미니멀 우먼드 채널에서 음식에 관련된 책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생채식이나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이 몸속에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이 염증이 많은 것에 이제 병의 근원이라고 그런 생각이 나서 염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발견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이런 것과 정신적인 질환과 연관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책이 어쩌면 약간 좀 우울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형식의 책보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지의 문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이젠 없을 거라고 믿지만 사실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참고 참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한마디 하면 아유 너만 그래? 다 힘들어. 유난 떨지 마. 진짜 심지어 이런 말까지. 그만큼 한국이 빡센 나라이긴 한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직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근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진짜 솔직히 같은 부서 바로 옆에서 일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야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 식으로 야근을 하고 다음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무력감을 주려고 계속 압박하고 그런 좀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무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우월감을 느끼는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그만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류머티즘에 걸리신 분이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병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우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 딱 아프기 때문에 그 면역질환, 염증이 이미 내 몸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울했고 단지 내가 그 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픈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짜로 너 마음의 문제야. 네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괜찮아. 이런 말 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놈의 의지, 노력 이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트라우마와 정신적 힘듦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서 이제 영인 상태, 그러니까 제로인 스타팅 포인트로 오는 데만 해도 한 80% 에너지를 하루에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 이거 의지의 문제야. 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굼떠? 진짜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웃긴 게 또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줘도 아 참 피곤하게 산다.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이미 힘든 사람을 더 비참하게 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이 힘들다고 할 때 가만히 못 들어준 건 본인인데 뭔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그랬음에도 이제 그걸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것대로 참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약간 우울감이나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힘드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닌데 우울한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건강하게 먹어야겠더라고요. 소울푸드 이런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의 기분 좋음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그 식감과 건강함 이런 게 느껴져서 기분이 살아나는 음식이 있고 하나는 그냥 맛있고 달고 짜고 자극적이라서 기분 좋은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그 전자의 기분 좋음을 주는 약간 좀 섬유질도 많고 식감도 되게 상쾌하고 그런 야채, 과일 진짜 안 먹는 것보다 하나로도 먹는 게 좋거든요. 그런 거 장 보실 때 하나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염증에 걸린 마음. 이 책도 참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 의지, 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힘든 사람한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니 탓이야.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프고 힘든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면 진짜 음식이랑 운동부터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